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교계 뉴스와 함께하는 실채널 리포트 플러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지난 2016년과 2017년 재정을 시도한 바 있지만 반대단체의 반발로 무산된 인천의 인권조례가 또다시 재정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천 지역 교계단체들과 시민들은 동성애를 조장하는 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효정 기자입니다. 인천시가 추진하는 인권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인천시장은 인권교육과 인권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공무원과 산하단체 등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학교에서 사용할 인권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다른 지역 지자체들과 마찬가지로 조례의 법률적 근거가 되고 있는 관계법령은 국가인권위원회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인권의 범위는 동성애와 다자연애, 양성애 등을 포함하는 성적 지향과 남성과 여성을 제외한 수십여 가지의 사회학적 성인 젠더를 말하는 성별 정체성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인권침해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 제2조 3항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규정을 적용하면 종교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성적 지향 등에 대한 건전하고 상식적인 비판과 토론도 차별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한 조례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경우 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성관념을 전파할 수 있으며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한 보건적 위험성조차 알릴 수 없게 돼 오히려 이를 옹호하게 되는 악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시민단체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지지 않은 그리고 아시겠지만 청소년들 간의 동성 간 성행위로 말미암은 에이즈가 질병이 늘어나고 있는데 거꾸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초, 중,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잘못된 성관념을 가르쳐줄 수 있는 동성애 교육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학부모를 갖다가 제재를 하게 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조항입니다. 인천 인권조례안에는 이외에도 인권센터를 설립하고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동성애 단체나 동성애 지지기관들의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열어둔 것은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시가 인권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책정한 사업비는 총 5억여 원. 단체들은 이처럼 대다수 시민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관련된 부분임에도 충분한 합의나 공청회 없이 인권조례를 제정하려는 시도는 지자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며 조례를 발의한 6명의 시의원들을 항의 방문해 조례 폐지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제67회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연동교회 이성희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이성희 신임 회장은 교회와 사회의 갈등을 극복하고 화해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홍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제67회 정기총회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의 추천을 받은 연동교회 이성희 목사가 신임 회장에 추대됐습니다. 하지만 정년 은퇴를 앞두고 있는 이성희 목사의 회장직 선출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교회협의회 헌장 조항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의 뜻을 밝혀 선임 직전 진통을 겪었습니다. 본래 기독교 한국 루터회에서 이번 회장을 추천하는 순서였지만 총회를 앞두고 루터교가 내부 사정으로 회장을 맡을 수 없다고 전함에 따라 다음 순번이었던 예장통합교단에서 급히 회장직을 맡게 돼 적임자로 이성희 목사를 올린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장통합 측은 짧은 시일 안에 논의가 이루어지다 보니 마땅한 인물을 찾기가 어려웠다고 밝히며 결국 회원 교단들의 양해를 얻고 선임이 결정됐습니다. 이성희 신임 회장은 총무를 도와 교회와 사회 안에 존재하는 갈등을 극복하고 화해하는 일에 앞장서겠다며 교회의 변화와 하나님의 정의 세움에 힘쓰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과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총무 중심적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1년 동안 총무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또 모든 교단이 잘 유치하고 화합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우리 모든 회원 교회들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함께 협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평화를 이루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총회에서 이용정 총무는 보고를 통해 한국교회의 일치와 갱신, 변혁을 위해 나아갈 것을 밝혔습니다. 이 총무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해 화평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평화를 이루기까지 있는 힘을 다할 것이라며 한국교회의 변화를 위한 새로운 중심을 만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이 땅에 고통받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탐구하고 이를 따를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의 길을 걷기 위해 우리 자신의 변화를 위한 성찰과 이웃사랑을 넘어 원수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영성과 정행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국가뿐 아니라 이제는 교회까지 진보 보수의 분열로 갈등이 큰 시기.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는 이제 갈등의 치유가 가장 중요한 사역임을 깨닫고 화합을 이룰 수 있도록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시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기독교대는 하나님의 성회 여의도 총회와 서대문 총회가 분열 10년 만에 임시 통합 총회를 통해 교단 통합을 결의했습니다. 최근 열린 기아성 통합 인준 감사 예배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됨을 이룬 역사적인 날이라며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 하신 주님 말씀처럼 예수님만 따르고 닮고 증거하는 우리 교단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대통합으로 5천 교회 180만 성도의 대교단이 된 기아성은 양측 합의에 따라 대표총회장으로 이영훈 목사를 선임하고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이태근 목사와 서울 남부교회 정동균 목사를 총회장으로 선출했으며 이들은 내년 열릴 제68회 정기총회에서 인준될 예정입니다. 매년 봄과 가을에 정기방북해 다재내성 결핵 퇴치 사업을 펼치고 있는 유진벨 재단이 3주간의 방북 일정을 마치고 돌아와 방북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유진벨 재단 스티븐 린튼 회장은 대북 제재 영향으로 결핵 치료 사업에 동참하던 글로벌 펀드가 결핵약 공급 지원을 중단키로 했다며 결핵은 대북 제재의 대상이 될 것이 아니라 3년에서 5년에 걸쳐 사람을 죽이는 응급 구호 상황임을 인식해야 할 때라고 결핵의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스티븐 린튼 회장은 북한의 상황을 전하며 원인을 파악하지 않은 일반약 치료로 인해 다재내성 결핵 환자가 늘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국제기구가 북한 결핵 문제 해결에 앞장섰지만 이제는 한국 사회가 북한 결핵 문제에 대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정부의 지원과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네, 예담교회 고대경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야, 저희 이렇게 뒤에 네. 이렇게 나무로 만든 조각 작품들이 엄청 많아요. 저희가 지금 전시장에 와 있는데 어떤 전시인지 소개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이 작품은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를 테마로 한 작품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방주 자체에만 집중했었는데 이 작품은 구원을 향한 대이동, 즉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와 순종과 불순종을 특별히 묘사하려고 애썼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작품은 노아의 방주는 사실 한 테마고요. 하나님의 구원, 그 위대한 구원을 눈에 보이고 또 만질 수 있고 느끼게 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해서 만들어진 네. 주제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이 작품이 딱 봐도 제작 기간도 꽤 걸리셨을 것 같은데 언제 시작을 하셨는지 한 5년 전부터 시작이 된 거고요. 네. 지금은 원래 목표는 한 10년을 두고 이 작품을 제작 하고 기간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은 그 천지창조와 그 노아의 방주는
서로 연결되는 테마라서 이 세상에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했던 네. 온 천지의 가득함을 묘사하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의 세계와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노아의 가족들 중심으로 표현하는 연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직도 작품 이 작업이 네, 진행 계속, 중인 거네요. 그렇죠. 계속 진행 중입니다. 네. 근데 이 많은 작품은 우리 목사님 혼자서 다 하시는 건가요? 아, 혼자 절대 할 수 없는 네. 또 한 개인이 네. 이 작품을 손댈 수 없는 이유가 지금 작품 수로만 하면 동물은 약 3천 마리, 바다의 물고기도 약 3천 마리, 하늘의 새는 약 1,500 마리. 그리고 이 천지 창조를 느끼게 할 수 있는 조형물들 숫자들까지 합치면 만 개가 훨씬 넘는 네. 것이 있고 타락한 인간 세계는 지금 집체만은 약 1,500 집체 정도 되어져 있는데 입체 조각으로 인간을 만드는 부분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네. 작업 계속하는데 이것은 우리 온 성도들이 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직접적으로 하는 메인 작가들은 한 서너 명이 있고요. 네. 그리고 보조로 같이 많은 일을 하는 사람까지 하면 한 일곱, 여덟 명. 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칠하거나 돕는 것들은 어린 아이들까지 시간 되는 대로 전교인이 다 도와서 네. 이 작품을 완성해 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목사님, 이 작품을 처음에 만드시게 된 계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전도를 위해서 시작을 한 거예요. 전도? 네네. 상가에서 개척하는 목사 입장으로 10년이 지났는데 단 한 명이 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관계 전도로만 하다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교회를 초대할까 하면서 전시회를 기획하게 됐고 네. 그 작품과 그 주제들은 하나님이 준 한 꿈에서 시작돼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참 이게 예담교회만의 특별함인 것 같아요. 네. 전 교인분들이 모두 다 우리 어린 아이들까지 함께 힘을 합쳐서 작품을 완성한다는 게 근데 보니까 이 노아의 방주전 말고도 예. 좀 정기적으로 교회에서 전시회를 자주 하시더라고요. 1년에 두 번 정도 기획을 해요. 네. 사순절과 가을에. 아. 지금은 이제 소품전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생활 소품들을 하는데 이 모든 이유는 이 세상과 접촉하거나 안 믿는 사람들과 만나는 데 있어서 문화만큼 힘이 있는 것은 없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시하는데 십자가전과 달리 소품전에는 정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거침없이 교회로 다 찾아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정말 지혜롭고 잘 되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품전을 하니까 또 많이 찾아주시는 그런 계기가 네. 됐겠네요. 네. 교인분들의 좀 고백도 궁금해요. 목사님께 또 들려오는 예. 고백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작품을 네. 준비하시면서. 네. 모든 일에는 큰일을 하다 보면 그늘이 있고 또 아픔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 하는 중에 한 분은 중간에 암이 시작돼서 큰 어려움도 있었고 네. 그리고 또 이 일을 좀 그만하면 좋겠다라는 우리들 안에도 솔직히 마음이 많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한번 해낼 때마다 오는 기쁨 그리고 또 사람들의 반응 또 우리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이 하나님의 구원과 표현을 해나간다라는 보람들 이런 슬픔과 기쁨은 늘 같이 지금까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떤 신앙 고백을 작품을 통해서 눈에 보이게 만들어내시는 거잖아요. 예, 예, 예. 그 작품 작업을 하시면서의 은혜는 또 어떤 은혜들이 있는지 나눠주시면. 그 작품을 실제 준비할 때는 한참 일에 파묻힐 때는 일밖에 안 보이지만 네. 일을 멈추고 뒤돌아서서 멀리서 보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더 느끼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전도할 그 어떤 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작품은 아직 미완성인지라 이 작품이 갖는 의미와 내용들은 아직 미완성 상태이지 않나 그리고 진정한 기쁨을 또 감사를 하기에는 아직 이르고 만약 이 일을 지속할 수 있다면 완성될 때에 진정한 기쁨이 그때 한꺼번에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전도를 위해서 이 작품을 그렇죠. 작업하고 네네. 계시다고 했는데 네. 그러면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이 작품을 보러 오셨을 때 반응 실제로 그것이 계기가 돼서 또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신 분들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문화라는 것은 하나의 매체고 도구고 그걸 통한 간접적인 사역이지만 이 네. 사역의 중요성 그리고 이 사역의 밑바탕이 되어져서 한국 전반에 기독교에 대한 호의적인 마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깔아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접촉을 해주므로 열매는 각자 교회들과 또 한 명 한 명은 입으로 복음을 전할 때 실제 열매를 맺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일 자체가 직접 열매를 맺는 에피소드를 지어내거나 말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또 어떤 사람이 이걸 보고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저는 믿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오직 복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거지만 네. 이 작은 도구가 세상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 하나님과 기독교에 대해서 더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도구로 쓰임 받는다면 충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목사님 사실 이게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또 가지고 계신 달란트가 계시고 그걸 또 네. 교인분들과 충분히 나누시고 공유하시기 때문에 이런 작업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목사님 네. 언제부터 이런 작업을 하시게 되셨는지 네. 교인분들에게는 또 어떻게 가르쳐주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이 목공 작업은 저도 평생 처음 해봤고요. 네. 그리고 이 작품을 해나갈 거라는 건 저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래 그림을 좀 그리기 때문에 네. 미적 감각은 거기에 원래 있는 것 같고요. 네. 도구만 달랐지 창작과 어떤 창조적 작업은 원래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우리 성도들은 이제 계속 배워나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목공이라는 자체가 매력이 워낙 있어서 매우 재밌고 유익한 시간인 것 같고요. 또 이걸 통해서 인생의 어떤 정서적인 부분과 교류하는 데 있어서는 좋은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네. 목공 작업의 매력이라고 하셨는데 그 매력이 네. 뭘까요, 목사님? 매력은 일단 예수님이 목수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무란 소재가 갖는 매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더러워도 깎아내면 네. 새 살이 항상 남아져 있는 이 나무 그리고 나무에 있는 독특한 향과 그다음에 색깔들 그리고 이 세상에 그 많은 나무들이 각기 나이테가 다르고 그렇죠. 나무 색채와 향이 다르다라는 거 참 매력 있고 그리고 나무가 주는 따뜻함과 평안함이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좀 예담교회 성도분들이 아니어도 이 작업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목사님? 지금은 이 작업을 같이 할 분들을 사실 찾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저희 자체적으로도 이 일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지금 약 30m 정도 되는데 그 부피와 질과 양이 한 3배 이상 커지려면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와 그리고 재능 있는 분들의 네. 조각과 함께함으로 그리고 또 후원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만 이 작업을 완성하지 않을까 그렇죠.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목사님 또 이렇게 바쁘신 중에 그래도 사명을 가지고 이 작업해 나가고 계신데 다치지 마시고 네, 네. 작업도 멋지게 완성해 가시기를 함께 응원하면서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한 주간의 새로 나온 음반 소식 전해드립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CCM 오디션 가스펠스타 C 대상을 수상한 어거스트 콰이어의 첫 번째 싱글 앨범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멤버들은 찬양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됐다고 하는데요. 음악을 통해 듣게 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을 앨범에 담았습니다. 타이틀곡 Thousand Years는 천년을 하루처럼 여기며 우리를 기다려오신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며 만든 곡입니다. 총 다섯 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찬송가를 재즈로 편곡해 은혜를 나누고 있는 재즈앤힘의 앨범입니다. 메이크잇의 멤버였던 기타 전재욱과 피아노 김엽이 여러 재즈 뮤지션들과의 연주 활동을 이어가다 베이스 노태헌, 보컬 양혜정, 드럼 윤민재와 팀을 구성했는데요.
직업으로서의 연주가 아니라 주어진 달란트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하자는 데 마음을 모았다고 합니다. 이번 앨범에는 타이틀곡 내 평생에 가는 길을 포함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고주의 십자가 보혈로 등 재즈로 편곡한 찬송가 다섯 곡을 수록했습니다. 지난 2014년 바이브 류재현과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진행한 슈퍼스타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캐롤 찬양들을 만들어 오고 있는 일천번제가 올해는 신인 가스펠 그룹 디아코니아와 함께 신나는 캐롤로 찾아왔습니다. 파티는 신나는 브라스 밴드 사운드로 시작되어 상큼 발랄한 권혜주의 솔로, 다섯 명이 여러 번을 덧입혀 완성한 가스펠 콰이어 사운드와 후반부의 애들립까지 혼성 그룹이 가지고 있는 매력과 힘을 3분에 다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곡인데요. 새로운 젊은이들의 목소리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많이 배우고 불렀던 찬양을 어른들의 버전으로 편곡한 곡입니다. 어텀먼트의 싱글 앨범 돈으로도 못 가요인데요. 어른이 되고 세상을 살면서 어느새 돈이나 힘, 외모, 학벌 등에 유혹당하고 이것들을 욕망하게 된 모습을 돌아보며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음악을 통해 다시 한번 고백하는 곡입니다. 김장철을 맞아 이번 주는 이웃들과 김장 나누기 행사를 하는 교회와 단체들이 많았습니다. 교회가 있어서 든든한 동네, 무슨 일이 생기면 교회로 찾아가 의논하는 마을, 우리가 사는 곳이 바로 이런 주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